2023년 네. 개묘년? 네. 발음 똑바로 하세요. 개묘년. 어, GT. 네. 네. 운세. 예, 해주세요. 네. 왜 이렇게 말을 더듬으세요? 아니요. GT 운세. 28세 병자생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좀 이번 해에는 좀 멍때리고 있다가 좀 당할 수 있는 해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조금 이렇게 책임감 있게 본인 생각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어떤 일을 진행하시면서 천천히 둘러보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방심하고 있다가는 조금 당할 수 있는 해다라고 보여지시면서 일적인 거라든가 업무적인 거에 있어서 내가 너무 잘하는 거에 있어서 자만하지 마시래요. 그렇게 넋놓고 있다가 당한다 소리 자꾸 나오시니까 조심하시면 되시고 40세 갑자생 분들은 뭔가 기회가 온다라고 하시면 그 기회를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룰 수 있게끔 조금 이렇게 천천히 가시게 되시면 조금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금전운이 상승도 하고 명예도 얻고 할 수 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욕심은 버리시고 천천히 뭐든 하시면 되실 것 같고 52세의 임자세 욕심 부리면 이분들도 오래가지 못하신대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탐욕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거를 읽어 가셔야 되는 거에 대한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변화를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에 있어서 조금 내가 행동 거지를 좀 이렇게 천천히 간다라고 하시면 또한 일이 오히려 더디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64세 경자생 마음이 공허하고 몸이 굉장히 무거우시대. 이런 분들은 생각이 많고 본인이 혼자 방황해서 이렇게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옛날 거를 자꾸 이렇게 되짚고 되돌아보면서 혼자 근심이 걱정이 너무 많다. 우울에 빠질 수 있는 해다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내밀 일이 있으니 그 손을 잡으면서 본인이 좀 금전이라든가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바깥으로 나가셔서 활동을 하셔야 그 우울감이 없다라고 이렇게 공수 나오고 76세 무자생 이 사람들은 내 주변인들과 다툼과 시비가 있을 거예요. 내가 뭔가 잘 하고 것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만한다든가 아니 좀 아는 척을 좀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내비치게 되시면 주변인들이 지금 그걸 고깝게 좀 보시고 좀 안 좋게 말을 하다가 자존심이 상해서 싸울 일이 있다 의의가 상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